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1시간 방송 동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전장의 특징주와 특별한 이슈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대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의 리스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전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대양봉을 잡아낸 민경철 전문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랑 함께 오전장 시황 분위기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증시는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 증시는 강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892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FOMC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일 BOJ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또한 강한 상승을 이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순 매수세에 큰 힘을 받으면서 2700선에 대한 재도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만에 모두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게 다시 한번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열리는 유럽 쪽의 바이오 이벤트도 있습니다. 바이오 유로스프링이 오는 24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아시아 바이오 기업들이 10%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관련주들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24%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넥스나 삼성 바이올로직스까지 굉장히 몸짓이 큰 규모의 기업들 또한 오늘은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꼼꼼하게 시장 상황 전문가님과 더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한 줄로 평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네, 코스닥 900 지대가 열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기원하고 기원하는 바인데요. 우리 작년에 사실 코스닥이 이제 900포인트를 넘었을 때 네. 사실 2차전지 광풍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엄청난 폭락을 겪게 되고 지금 뭐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시행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도부터 계속 좀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기술 쪽으로의 규제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계약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미국 상원과 하원에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 그리고 반도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강한 좀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적자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매매를 피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라는 그런 이벤트 가지고 우리 제약 지수가 우리 지금 돌파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이 되겠는데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만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자 6월 달 기준으로 우리 8,850포인트 구간을 우리 제약 지수가 제약 업종이 돌파 못하고 조정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또다시 작년 4월 달 저항받고 조정받고 올해 1월 달에도 8,850포인트 구간을 우리 제약 업종 지수 기준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았던 한계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을 4월 달에 있을 미국의 암학회 플러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주도 섹터가 우리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이런 쪽 섹터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제약주가 좀 강하게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도 올해 1월 달 고점이었던 이 890포인트의 고점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지수 기준 우리 작년 하반기 7월 달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찍었을 때 910포인트에서 955포인트까지의 상승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자, 나스닥 신고가, 니케이 신고가, 미국 반도체 지수 신고가, 그렇지만 우리 코스닥 지수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 좀 힘에 붙이고 그리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공매도 금지에도 유동성이 너무 좀 한정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 2024년도 1월 달 고점을 돌파하고 위로 910포인트에서 955포인트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먼저 좀 점검해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직전에 거의 한 20개월 만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슈팅자를 만들었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필두로 우리 코스닥 지수도 1월 달 고점 영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작년 우리 하반기 고점 구간이었던 910포인트와 955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기록해 나갔는지를 관심 있게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AI 반도체 이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데이터 센터도 계속 증설하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LS 그리고 일진전기 등등등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오전장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우리 시장 좀 강세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닥이 전고점을 향해 돌파의 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바이오 쪽의 시세 나쁘지 않았지만 뭐 전력 설비나 전선 쪽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했던 공략주 더 높은 상승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AS 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바이넥스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주 함께 확인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27%의 수익을 달성해줬고 이 시각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 목표가 받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바이넥스입니다. 저희가 1월 말에 받자마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여러 번 수차례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에 저희가 어느새 4차 목표가까지 받아봤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세 자릿수에 근접하게 90% 이상의 수익권 도달했기 때문에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
통해서 이제 수익 내신 모든 시청자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바이넥스 종목의 저는 최종 목표가 2만 원 위로 자율매도, 분할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타점을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바이넥스 종목이 CMO 업체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누가 임상을 성공하든 상관없이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의 TSMC처럼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는 바이넥스 종목이 CMO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 제약바이오 테마로 큰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폭락장 때 동 종목의 주가가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6,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39,000원까지 흥행에 성공하고 폭등에 성공하면서 500% 이상의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도 타이밍, 그리고 주식도 타이밍, 바이넥스 종목도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 공략하셨다면 5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반대로 고점에 잘못 물렸다면 마이너스 70% 넘는 폭락을 겪게 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37,000원 위로 이제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최근 얼마까지 7,000원까지 마이너스 80% 이상의 폭락을 겪은 바닥권에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거래량이요?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양봉으로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80% 매를 맞고 더 이상 좌절의 구간, 좌포자기의 구간, 빠질 것이 없는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대량 거래가 유입됐는데 그 캔들이 음봉이 아닌 장대의 양봉이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저점 라인 8,4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9,40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시세 초입 관점에서 우리 바이넥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강조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1, 2주 만에 12,000원까지 상승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3월 들어서는 이제 거의 장중의 25%, 그리고 오늘도 장중 플러스 12%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장중 고가 18,480원까지 공략 이후에 90% 정도의 실제 대시세 분출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2만 원 위로 우리 시청자분들 자율적으로 분할 매도 대응을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입절가 저는 16,00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16,000원 캔들의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의미 있는 구간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는 것은 이 16,000원 가격이 과거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6,000원 돌파 못하고 음봉 떨어지고 조정받았던 매물대지만은 오늘은 시초 갭으로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지금 2,000억이 터졌는데요. 2,000억 거래한 주체들의 평당가가 얼마보다 높다. 우리가 정정하겠습니다. 16,000원보다 높다라는 것을 현재 오늘자 캔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바이넥스 종목의 돌파자리, 슈팅자리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얼굴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오늘 평당가가 16,000원보다 높다면 우리는 어차피 9,000원대 평당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000원만 안 깨면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더 들고 가보자. 이 제약바이오의 광풍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이 대시세가 언제 끝물이 되고 꺾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준 16,000원을 안 깨면 더 보유해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최종 우리 2만 원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사실 2만 원 가격은 바이넥스 종목의 몸통 정도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 원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3만 원, 4만 원대까지 추가 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미 3만 원, 4만 원, 수백 퍼센트 폭등했는데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사야 됩니다. 고점에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닌 바닥권에서 마이너스 80% 폭락한 이후에 터졌을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뭐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기준 90%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나 이 상승이 아직 추세가 꺾였다,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16,000원을 기준 잡고 2만 원 위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 함께 공약을 세워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100%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6천원 부근의 지지라인이 하방으로 뚫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만 원까지 추가 상승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AS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공략주였던 에코프로 HN. 정확히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입니다. 일주일 만에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30%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만 추가적으로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목표가는 시원하게 돌파해졌기 때문에 3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목표가도 추가적으로 조정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27% 정도의 상승을 일주일 만에 노려봤다. 그리고 저는 장대양봉을 잡아낸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장중에 25%, 26%까지 실시간으로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운이 좋으면 행운의 여신이 우리 이데일리 TV와 함께한다면 우리 장중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마무리 인사를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은 에코프로의 인적 분할이 돼서 환경사업, 미세먼지 저감 이런 친환경 쪽의 사업 영역이 분할돼서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이 정기 주총을 통해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안건을 주총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 자, 코스피 이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통상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그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면 우리 계열회사 에코프로 HN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 기준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고점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거래량 터트린 장대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유입된 월요일에 콕 찍어서 이 종목을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오늘 고가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을 일주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직 에코프로 HN 미보유자분들께서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 공략해드릴 다크호스 공략주까지도 잘 집중해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놓치지 마시고 네,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12만 7천 원까지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0% 수준까지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중에 지난주 월요일에 어디서 바닥권에서 장대양봉을 터뜨리면서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 몇백 퍼센트가 폭등했는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하필이면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시세 초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60%가 폭락하고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에코프로 HN 종목이 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제 주식시장에 천명했었던 월요일장 6만 9천 원 이하 가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가 선정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9만 7천 원까지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온 모습인데 자, 지난주 한계점 얼마입니까? 8만 1천 원 부근에 돌파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저항 때 8만 1천 원 돌파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던 가격을 오늘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장대양봉으로 8만 1천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은 자, 이 지지선 8만 7천 원을 안 깨면 보유자분들 더 보유해도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고 자시는 분들은 8만 1천 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8만 1천 원을 기준 잡고 안 깨고 반등하면 보유 가능하다. 그리고 단타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8만 1천 원 안 깨고 이 장대양봉이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뭐 상한가 이후에 추가 시세를 기록할 수도 있고 미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지만은 저는 이제 추가 목표가를 9만 8천 원 캔들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만 8천 원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드리면은 자 작년 7월 달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시세 분출하고 9만 8천 원 부근에서 거래량 실린 우리 음봉이 떨어지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돌파하고 일주일 정도 시세 나왔다가 다시 9만 8천 원을 이탈하고 9만 8천 원을 저항받고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부분이 과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에코프로 HN 종목의
이제 3차 목표가를 9만 8천 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9만 8천 원을 뚫어내고 위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최저점, 과대 낙폭, 저점에 매수는 못했지만은 폭락하고 기간 조정 끝에 거래대금이 터질 때 공략을 했더니 안전하게 우리가 또 30%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도 제2의 에코프로 HN 종목처럼 이미 반토막, 이미 60% 선제적으로 폭락한 종목에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종목들을 저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시세 초입 종목들 오늘 방송 시간과 노랑톡 통해서도 함께 전략 세워가시고 앞으로 차기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미리 네, 바닥권에서 선점해 나가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8만 1000원 선에서 반등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홀딩의 관점으로 목표가는 9만 8000원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저희가 방송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송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공략주가 공개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오전장에 또 이슈와 함께 반짝였던 종목들 우리가 주목 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진단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 시장의 주도주로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쵸. 내가 고점에 사면 그때부터 뭔가 하락하는, 네,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월요일장 시장에 이제 조금 주도주로 이제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차기 주도주 그리고 다른 말로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파미셀 종목을 우리 신경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은 3,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장중에 거래대금이 대략 500억 이상의 이제 거래대금과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코로나 때는 우리 제약바이오 이런 쪽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제약바이오 테마가 돌면 같이 좀 원료를 이제 부각시키고 줄기세포 쪽으로 뭐 바이오 의약품 뭐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쪽 뭐 탈모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슈를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자, 적자가 계속되는 바이오 종목들은 가능한 3월 달에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코로나 터진 이후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즉 크리티컬한 네, 대규모 적자 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주가는 과거 코로나 때 2만 6천 원까지 폭등이 나왔다가 최근 5천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겪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2년,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약 40개월 동안의 오랜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마이너스 80% 정도의 저점을 다졌고요. 그리고 이 5천 원대 가격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최근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월요일에 한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또 오늘도 파미셀 종목의 바닥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더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자, 5,9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오늘 대량 거래 터진 5,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 기회를, 그 타이밍을 우리 신자분들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구간에서의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대시세 분출 구간에서의 이제 상승을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과거에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에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고 주요한 매물대를 다시 돌파하는 슈팅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만큼 우리가 확률 게임 그리고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 뭐 음식을 사든 물건을 사든 우리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소비를 하듯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 또한 매수하는 것 또한 우리 가능하면은 뭐 싸게 사거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할인 끝나기 직전에 사야 또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주식 또한 과대낙폭의 저점의 구간에서 이제 그 구간을 끝내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인 자리 우리 파미셀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광풍이 계속된다면
단기 상승을 노려볼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5,900원 오늘 대량 캔들, 이 대량 거래가 나왔던 캔들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를 누려보기에 좋은 구간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도 빠르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우리 DK락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밸브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밸브 쪽의 사업 영역이 이제 과거에는 원자력, 수소차 테마, 그리고 러시안 송유관을 만약에 북한과 관계가 좋아져서 철도를 깐다, 송유관을 연결시킨다면은 뭐 우리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나 이런 석유 이런 부분들을 배로 이송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철도나 송유관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뭐 천연가스를 또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그런 부분들에 좀 부각이 됐었던 이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과거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권에서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장중에 기록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미국의 엑슨모빌의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엑슨모빌이 최근에 이제 석유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에너지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리튬 쪽으로 우리 또 뭐 사업을 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사, 뭐 계열사, 부품 협력사, DK락 종목 또한 리튬 쪽으로도 이제 테마가 또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석유, 뭐 이제 송유관, 뭐 수소차, 원자력, 그리고 리튬 이런 쪽으로 테마가 계속 바뀌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도 이제 적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가 18,000원 대비해서 7,000원까지 몇 퍼센트 폭락했습니까?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면은 60% 정도의 폭락이 1년, 2년, 3년 정도 시간 지나서 60%가 폭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3년 동안 뭐 300% 수익이 나야 좀 기분이 좋을 텐데 네. 3년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60%가 손실인 종목이니까 사실 좋은 종목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이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가 오늘 준다면 그리고 그 저점에서 뭐가 터졌다면 자 18,000원에서 7,700원까지 조정받고 최근 다시 그 시세를 이제 과거의 저항 때를 오늘 시초 갭으로 돌파하는 자 장대양봉이 바닥에서 이제 장중에 만들어졌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이게 폭등한 고점에서 거래량 실린 윗꼬리 음봉이 아닌 폭락한 바닥에서 거의 뭐 3년 동안 저점 다졌던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한 바닥에서 직전의 매물대 유의미한 가격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또다시 또 세어본다면 과거의 매물대였던 8,200원과 8,500원 구간이 앞으로 이 종목의 기준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기준에 물려있다면 8,200, 8,500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DK락 종목이 3년 동안 시장에서 잊혀져 가던 종목인데 앞으로는 우리 DK락 종목이 차기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돌파자를 오늘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도 우리 DK락 대시세 초입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외면받다가 드디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DK락 소개받았는데 대시세 초입에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단기적으로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받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종목명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거래량은 35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전일자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 오늘 장중 10%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총은 55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 되겠는데요. 신생아, 유아,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의료기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옮겨가다 보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신규 상장 종목인 비스토스 종목에도 오늘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매매 전략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합병 상장을 했고요. 주가 4,000원에서 2,000원까지 반토막의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혼나야 될 때 네. 막상 혼나고 나면 후련하지만은 혼나기 전엔 두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4,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으면 더 이상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매맞는 건 끝났다. 이제 하락하는 건 끝났다. 이 종목의 저점은 1980원으로 확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동 종목에 오늘 갑자기 돌연 뭐가 들어왔습니까? 대량의 매수세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오늘 장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 시가와 저점 라인 2,100원과 2,200원 자리를 저는 앞으로 비스터스 종목의 기준 캔들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는 2,100, 2,200을 안 깨고 반등하면 위로는 과거에 어디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까? 상장 직후에 4,000원, 그 직후에는 3,600원, 그리고 3,500원, 그리고 2,980원에서 또다시 오늘 장중에 2,500원 위로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자, 2,000원 초반 부근에서는 빠지면 눌림목 반등할 때 우리 신점들이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시세 분출 나오면 2,500원과 그리고 2,900에서 3,000원대 플러스 구간까지의 이제 위로, 이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네, 상승을 크게 노려보면서 우리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에서의 네, 우리 단기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스토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이미 다뤄봤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또 그에 대한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문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민경철 전문가님은 방송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그 외 시간대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게 이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의 리스트거든요. 이 리스트 안에는 보통 몇 종목이 들어가나요? 일단 하루에 세 종목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특정 종목에 네. 실제 공략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날에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뭐 공유드리지 않는 날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하루 세 종목에 2,400개 종목들이 아닌 그 중에서 압축된 세 종목을 매일매일 대시세 초입 관심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수익을 크게 냈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HN 일주일 만에 30% 폭등 포함 어디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우리 차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우리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의 성과가 좀 괜찮게 뭐 계속 3월 달에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도움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G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12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최근에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그동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서일지 오늘은 7% 가 넘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까요? 일단 조건부로 네. 이제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결론은 2,38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깨면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타점을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80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저는 목표가
2,750에서 2,950원까지 전년 절반 이상 먼저 수익을 챙겨주시고 남은 비중은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그 시점까지 네. 조금 더 이제 기간 보유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최대의 이제 철강 회사가 철강을 만들다 보면은 부스러기 같은 게 날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강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런 철강 슬래그를 우리 SG에다가 뭐 4천만 톤 정도를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 제공받은 그 철강 이제 찌끄러기긴 하지만은 그런 가루들을 모으고 모으면 금가루도 모아서 돈이 되듯이 그쵸. 철강 가루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콘크리트 아스콘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아스팔트를 깔겠다라는 이제 포부가 우리 SG의 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재료 원자재를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최대 철강 회사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무료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자재를 공급을 받고 이거를 아스팔트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포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언제 전쟁이 종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2,380원 가격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누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우리 직전의 저항 때 2020년도부터 2,750원, 2,950원에서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하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했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이번에도 2,95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터진 게 제가 터졌다 거래량 터졌다 대시세 초입이다 이것만 잘못 이해하시고 이미 시세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양봉이 아닌 음봉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게 대시세 초입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폭등한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이라면은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 대폭락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 구간의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캔들은 매도세가 강하게 이제 나왔다. 그리고 가격을 끌어내렸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2,380원 가격을 기준 잡고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38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근 잘 확인해 보셔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950원까지의 가격 상승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LSE 네트워크스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27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분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한 전략일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 PBR 관련 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늘 6,000원 부근만 오면 맞고 떨어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금 차트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은 하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인내를 가져볼까요?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는 입절가 5,20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00원을 깨면 일단은 보유 비중 다수 비중 15% 비중이니까요. 5% 남기고 나머지 비중은 먼저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동 종목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우리 저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공략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자, 2차 지지선을 4,600원 캔들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네트워크스 종목이 LS 그룹의 물류를 이제 진행하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LS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전력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그리고 네, 우리 지난주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요. 자, 우리 3월 12일 네, 4,600원짜리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첫 번째, 4,6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과 그리고 우리 신원님 매수가 가격, 4,300원짜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니까요. 4,600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 4,300 부근에서 다시 저점 매수 기회, 재공략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분 봉상.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이제 장중에 고점 부근이었던 5,200원짜리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5,200원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네, 분봉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5,2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더 보유하셔도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오늘 장중 시초 이제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5,700원 가격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200원의 지지 라인과 또 5,700원까지의 추가적인 목표 조정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부근의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전문가님과 또 같이 연락을 해볼 수 있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여코드 없이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의 리스트가 나간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리스트 말고도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사람이라면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주식 화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현재 시점 기준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이제 부각돼서 어떤 섹터들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좀 점검해 가시면서 좀 장중 조금 더 현명한 대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410원, 그리고 비중은 10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다행히도 오늘은 연락 주시는 분들이 모두 수익권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아니시네요. 매수가보다 현재 아래 가격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영업이익이나 모든 실적 부분에서 적자폭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반도체 업황 자체 그리고 이 기업의 개별적인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뒷받침해준다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우리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는 우리 SFA 반도체 종목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이런 쪽 뭔가 섹터가 불었을 때 한번 네. 이제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태에서 뭐가 부재합니까? 수급이 부족하고 이슈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대량 거래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SFA 반도체가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관련된 테마로 시세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5,700억, 2021년도 6,400억, 2022년도 이제 7,0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늘어났다가 네, 2025년도부터 다시 이제 반도체 업황 안 좋아졌으니까 살짝 꺾였다가 네, 우리 내년, 내 후년부터 다시 6,700억, 그리고 매출액 8,000억대를 좀 이제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 기업 가치는 천천히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작년 12월 달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량 거래가 터뜨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5,3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8,000원까지 단기간에 50% 60% 정도의 상승이 한두 달 만에 이제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한두 달 정도 큰 시세가 나왔고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는 저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걸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신사님께서 이제 6,400원에 비중을 100%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400원까지 이 종목이 시세가 나와준다면 저는 비중 5% 남기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비중으로 6,400원을 돌파하고 행운이 터진다면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비중으로만 소소하게 우리 고점 영역대 단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 어디입니까? 자, 5,300원 위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50%의 상승을 만들었다면 자, 이 종목은 4,950원과 5,300원 자리가 앞으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눌림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내 평단이 왔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5% 남기고 전량 매도 대응했다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어디라고 이야기 드렸죠? 시청자님 어디라고 이야기 드렸죠? 5,300원, 4,950원 자리가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자 반등 예상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점을 활용해서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또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 6,000원에서 6,400원까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전 오면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이 종목에 4,950원, 5,3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 그 기회를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재공약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전권에서 비중을 크게 줄이고 5,30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먼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요즘 전문가님의 공략주가 계속해서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네, 오늘은 세계 최초 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상장사 파미슬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이자 더불어서 대치세 초입 종목으로 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우리 파미셀 종목에 대한 과거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무리 뭐 실적이 견고하고 뭐 우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변동이 없으면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도 당시에 주가가 3,600원 정도의 저점을 찍고 26,000원까지 8배 이상의 700% 정도의 상승을 단기간에 이제 시세 분출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돌았을 때 몇백 퍼센트의 큰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저점 5,900원 라인에서 7,3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더니 거래량이 수반되고 다시 한번 2020년도에 무슨 테마주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와 이슈와 제약바이오의 광풍을 타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 7,000원 저점 대비 주가 25,000원까지 또 3배 정도 200%가 넘는 상승을 또다시 분출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점에 사놓고 또다시 제약바이오 테마가 돌면서 이 종목이 또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슈와 수급과 모멘텀을 터뜨리면서 이제 대시세를 분출시키게 된다면 잘만 잡으면 50%, 100%, 200%, 500%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구나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0%, 과거에 500%가 넘게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똑같이 무조건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은 이 종목의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7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자 밑으로 손절 해봤자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만약에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의 시세가 잘 나오게 된다면 몇백 퍼센트까지의 큰 시세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자 공교롭게도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저는 절대로 X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고점 26,000원에서 최근 저가 5,000원까지 몇 퍼센트가 빠졌습니까? 75%의 매를 선제적으로 맞았다. 공포의 구간, 좌절의 구간. 몇 년 동안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몇 퍼센트. 거의 지금 80% 가까운 자, 25,000원, 5,000원 대략 80% 가까운 폭락을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저점 다지고 이중 바닥 다지고 하다가 최근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5,900원 캔들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을 필두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가 날아가면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대형주를 추종하면서 올라갈 건데 가능하면 고점에 있는 거를 더 끌어올리는 건 힘이 들어요.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조금만 이 제약바이오의 광풍이 계속된다면은 차기 주도주로서의 시세 분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파미셀 종목 기준가 5,900원 캔들 제시해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큰 시세가 예상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저는 단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7,300원캔데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6,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7,300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저점 6,600원 이하 가격에서 물량 모아가시고 5,900원에 조금의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7,300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일봉산 제약바이오의 광풍을 예,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파미션 종목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저희가 특징주 시간에도 함께 확인해봤던 파미셀 함께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